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주 일정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간담회인데 예산정책협의회, 권역별 당정협의회 현장 방문까지 시도지사님들하고 여러 번 뵀는데 오늘은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방안하고 올해 이제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협의하려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저도 지난 전당대회 때 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장애투쟁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잘 처리가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의 구조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차분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영역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가능한 한 본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많이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정책협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제가 지방을 다 다니면서 했는데 올해는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니진 못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서울로 오셔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려면은 하루에 그거 한 건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면담 일정이라든가 행사 일정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기왕이면 서울에 오셔도 중앙 언론에 좀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강원형 일자리 이런 그 지역 상생형 일자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각 지역에서 자기들도 그렇게 시도하는 여러 가지 그 일자리 만드는 그 정책이 확산되는 그런 좋은 징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9월에는 당에서 정책 페스티벌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 다 참여해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정책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정책을 발굴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맞으면 거의 경제 전쟁을 벌이다시피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립 경제를 만드는 소재 부품 장비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2,700억을 우선 투입을 했고 내년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그 자립 기반을 만드는 특히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경우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M&A를 해서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변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 국무회의에서 2조 원 규모의 R&D 예타 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R&D 쪽을 이게 개발해 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8월 말쯤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소재에서 자립을 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개 정도가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 그중에서 아주 긴급한 것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당정 간에 아주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공주에 있는 그 불화수소 공급하는 솔브레이라는 회사를 가봤는데 거기서 참여한 기업들의 얘기가 전에 같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꿈쩍도 않았던 산자부가 이번에는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의도 오고 뭘 요구하면 즉각 시행해주고 해서 확실히 변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에서 그런 그 흐름을 그 꺾이지 않도록 이번엔 반드시 그 자립할 수 있도록 훨씬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베 정부도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니까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보다도 그걸 제품을 납품하던 일본의 기업들이 그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자립형 경제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지자체에서 그 기재부나 관계 부처를 통해서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고 또 당을 통해서 예산한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책위에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지자체당 한 5건 내지 6건 정도씩 되는데 정책위장이 조금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절차가 미흡하거나 이 그런 것들은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부 예산은 이제 시트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그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때 이제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위장님이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